가족 같은 사이. 2PM. 이거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발음 괜찮은데. 가족 같은 사이 2PM. 몇 년 같이 있었지? 연수생 수학하면 16년? 16년. 진짜 가족. 야, 인생의 절반이면 인생의 절반이다 진짜. 야, 가족들하고보다 더 오래 있었겠네. 더 오래 맞아. 그치, 진짜 살아온 거는 진짜 와. 아이고. 엄청 오래됐지. 왜 한숨을 쉬어? 아이고. 오래. 아이고. 근데 멤버들이 착한 게 항상 배려해줘.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 같지만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배려를. 이거 괜찮아? 뭐 이거 이해돼?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아 그래서 내 이동생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멤버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 그치, 특히 쿠닝. 진짜로 쿠녕 같은 경우는 정말 여동생이 있으시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누구 소개시켜줬어, 쿠나? 멤버? 소개시켜. 있으니까 소개 안 해주지. 아, 진짜 아니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럼 딱 한 명 진짜 얘는 믿고 소개시켜줄 수 있다 하는 멤버. 나는 여동생한테 남자 소개해줄 수 만약에. 만약에. 아니 생각해도 싫어. 근데 여동생도 이 방송 보고 되게 기대하겠다. 우리 오빠가 나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지?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여동생 한 명이 한 명이 찬성이 좋아하고 한 명이 우영이 좋아해. 와. 그럼 그렇게 각각 그럼 됐네. 그럼 됐네. 아, 됐네. 근데 오빠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지. 너가 좋아해. 너가 소개를 해주는 거야. 지금 16년 동안 찬성이 나와버렸네. 찬성이. 찬성이. 제가 16년 동안 현성 찬성이 알았는데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자기가 뭐 화가 나도 이렇게 막 안 하고 얘기로 풀려고 항상 노력하고. 찬성이. 찬성이야. 서반장 동생분이 10년 전이라면 미안한데 저기 미안한데 가정 주부 야 10년 전이야 가정 주부 와 형 여동생분이 형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었대. 왜 쪽팔리다. 아니 설마 아니 잘못 약간 못했는데 그런 뉘앙스. 근데 안 갔어 결국? 갔지. 어떻게 안 가니? 엄마 부시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나 네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잠깐만 가고 가는 거지. 야 부모님도 계신데 어떻게 안 가냐? 너도 안 갈 마음이 있었네 그러면. 어? 너도 안 갈 마음이 있었네. 아니 그럼.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안 갔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내가 오빠인 거를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놀랐다 그렇지. 나는 만약에 여동생 없는데 만약에 여동생 있으면 난 형이지? 누구? 너 여동생. 나는 저기 장훈이 소개시켜줘. 어? 재산 뺏어오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거 모델 방송이야. 아니, 나 진짜. 야 그러면 와, 지금 아,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랑 나랑 놓고 얘기한 거잖아. 전체 다. 나 이 얘기 할 테니까 방송이 돼. 잠깐 미안한 얘기. 야 이 사람은 그지냐? 야, 아니 잠깐만. 이거 그만. 그만. 그럼 만약에 호동이 여자친구 여동생이 있었으면 여동생이 있었으면은 여동생도 무서웠을까?